부시가지. 옛날 거리. 예, 신대로 거리. 여기에 옛날 집은 거의 여기가 많이 갖춰져 있죠. 번화가와는 살짝 거리가 있는 공원 옆 작은 가게 이른 시간인데 손님이 있군요. 오, 안에도 꽤 있는데요? 손님 많은 것 같은데. 네. 양갈래 머리에 교복 입은 소녀들은 어느새 중년이 됐지만 떡볶이 맛과 추억은 변함이 없다는군요. 가구로 가면 빈티지 연도예요. 30년이 넘어서 40년 가까이 되니까. 와, 그래요? 네. 드셔보는데 뭐가 이렇게 다른가요? 독특한 향? 불지도 않고. 고춧가루의 독특한 그 향? 중독성 강한 맛과 향 때문일까요? 시민들은 이곳을 청주 떡볶이 양대 산막이라 부른다는데요. 두 군데가 있어요. 떡볶이집 유명한 데가. 예. 아, 저쪽에 떡볶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젊은 층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여기는 좀 중년, 장년층이 더 많지 않나. 긴 세월 일반 분식과 다른 깊은 맛으로 중장년층의 미각까지 사로잡았다는 마성의 떡볶이. 먹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떡볶이가 얇다고 길다고. 아이고 기네 진짜. 이리 길이 보셨죠 이게. 보통 이게 딱 반이잖아요. 이게 네, 두 개만 하네요. 길이도 길지만 양념이 떡에 쏙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중식 달인이 맛보는 분식 달인의 떡볶이는 어떤 평가를 받을는지. 남았습니다. 필감산 달인만의 시그니처 파이팅. 소스가 달라. 비주얼이 달라. 일반 떡볶이하고요. 이렇게 먹다 보면 매운 좋은 걸로 있죠. 그런 먹는 기분인데요. 이게 육향이 나요. 육향이. 남들 보면 에이, 고춧가루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2인분을 순삭하고 바로 2인분을 추가할 정도로 깊은 맛이 나는 떡볶이.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어도 여운 남는 그런 맛. 제가 지금 부르는데요. 입이 즐거워 즐거워. 너무 뭐랄까 스트레스 확 풀린 것 같아 이게.